안녕하세요. 윤기성 미카엘 신부입니다. CPBC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서포터즈인 블루프렌드 샵 2340을 소개합니다. 기도, 후원미사 참례, 청취 권유, 재능 기부, 협찬과 후원으로 블루프렌즈가 되어주세요. 주님 순환 성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청소년사무국 부국장 송승국 요한세례자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이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넘겨받았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터라는 곳으로 나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타라고 한다. 거기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을 가운데로 하여 이쪽 저쪽에 하나씩 못 박았다. 군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분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 저마다 한 몫씩 차지하였다. 속옷도 가져갔는데 그것은 솔기가 없이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이것은 찢지 말고 누구 차지가 될지 제비를 뽑자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누어 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래서 군사들이 그렇게 하였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그 뒤에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는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듬뿍 적신 해면을 우슬초 가지에 꽂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님께서는 신 포도주를 드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다 이루어졌다. 이어서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성 3일의 둘째 날인 성 금요일에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알몸으로 동산을 뛰놀던 아담과 하와는 하느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은 후 자신들의 알몸을 하느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 두려워 나무 사이로 숨어듭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죄를 짓는 것이 부끄러움과 수치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은 하느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죽옷으로 알몸을 가린 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알몸을 가린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담과 하와. 그들은 죄를 지어 떳떳하지 못해 숨어들고 그런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가면을 쓸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존을 드러내줍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군사들은 그분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 저마다 한 몫씩 차지합니다. 무죄하신 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군사들은 자신들도 모른 채 그렇게 또 하나의 옷을 껴입습니다. 하지만 옷을 껴입은 군사들과는 대조적으로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은 알몸을 드러내십니다. 알몸인 그분의 모습은 알몸인 채로 동산을 뛰놀던 아담과 하와를 상기시킵니다. 성 금요일의 전례는 알몸으로 십자가에 들어 높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경배를 드리는 십자가 예식을 거행합니다. 더 나아가 알몸이신 주님과 대조적으로
많은 옷을 껴입고 살아가는 나 자신을 성찰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알몸으로 들어 높이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떳떳하지 못해 숨을 곳을 찾을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 또 하나의 옷을 껴입을 것이 아니라 희생과 나눔으로 알몸이 되신 주님을 따라 구원의 길로 나아갑시다. 보라, 십자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렸네. 모두와 경배하세. 지금까지 부산교구 청소년사무국 부국장 송승국 요한세례자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송승국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은 매일 오전 11시 미사를 봉헌하며 화해와 치유의 성지로 개발되는 오륜대 순교자 성지와 함께합니다.